오케이, Reading Body 3, Unit 3, Review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Unit 3에 대한 복습 파트, 어떤 내용들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네요. 뭐 보이스카웃 같아요. 보이스카웃이 어디 여행 와갖고 뭐 선생님이 You must be careful 이러고 있네요. You must be careful in the wood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넌 조심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You must be careful. 넌 조심해야만 돼. In the woods, 숲속에서. 오케이, 그래서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 가만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칠하는 거 보니까 뭐 you should not go, you can eat, may I use니까 유닛 3에서 주요한 것은 전부 다 뭐였다? 조동사죠. 조동사, 조동사, 양념시. 그래서 양념씨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볼까요?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시네요.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You must be careful. 조심해야만 돼. In the woods. 숲속에서는. 그 다음에 또뭐 하지 말라 그러네요. 이번에. You should not go. 가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죠. In the woods. 어디에? 숲속으로. Alone. 혼자서 이런 뜻이죠. 혼자서. You should not go into the woods. 숲속에 혼자 가면 안 돼. Alone. You can eat. 하지만 뭐는 뭐 맨날 하지 말라 그러고 뭐뭐 뭐 조심해야 돼 이런 말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뭐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될 만한 말을 하네요. You can eat some snack. 먹을 수 있어. Some snack. 간식은 좀 먹어도 된다. 허락해 주는 거죠. 뭐 요게 can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락을 해주는 거죠. 먹어도 된다라는 뜻이니까 요런 경우에는 능력이 아니고 허락이 되니까 can 대신에 may를 쓸 수도 있어요. You may eat 해도 돼요. 넌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 같은 뜻이니까 You may eat some snack 먹어도 돼. You may eat 하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궁금한 애가 먼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 줄 수도 있겠네요. 뭐 과자 좀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뭐 제가 먹어도 될까요?는 May I eat any snack? 이렇게 물었겠죠. 물어보는 말에서는 some 대신에 any를 써야 돼요. May I eat any snack? 제가 먹어도 될까요? 어떤 간식 같은 거요? 그랬더니 오 그래 yes you may eat you can eat some snack 먹어도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얘가 궁금한 거 물어보는 해도 되나? 여기 또뭐 해도 되나요? 나오네요. May I use? 제가 쓸 수, 써도 될까요? 허락받고 있는 거죠. May 같은 경우에는 뭐 허락의 뜻과 그 다음에 추측의 뜻두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허락이에요. May의 뜻이 뭐뭐 해도 된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할 때도 it May를 써서 it may rain tomorrow. 그러니까 똑같은 may인데 여기에 있는 may I use 할 때는 제가 해도 될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저의 지도와 램프를 사용해도 될까요? 이때는 해도 될까요? 묻는 거고요. It may rain 할 때는 may는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의 추측이죠. 추측. 오케이. 그래서 쭉 보니까 뭐 해야만 한다, must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요 문장 같은 게 특이한 점이 be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념시 뒤에 뭐가 와야 되는데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careful은 조심하다가 아니고 조심하는 이란 뜻의 어떤 시죠? 그러면 조심하는을 일단 뭐로 바꿔줘야 된다? 조심하다. 그래서 무슨 시를 어떤 시를 어떤 시를 무슨 시로 하다시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된다?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조동사 붙여서 이렇게 한 동사에 하다시의 덩어리가 되었어요. 조심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의 특징은 해야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너는 가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you should go죠. 근데 거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싶으니까 not을 넣었고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not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뒤에 not을 넣는 거는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줄여서 쓰는 걸 축약형이라고 하는데 should not은 어떻게 줄여 쓸수 있다? 요렇게 shouldn't로 줄여 쓸 수도 있습니다. shouldn't. apostrophe t, shouldn't, you shouldn't go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동사 양념씨는 양념씨 조동사는 뒤에 하다시를 양념씨 뒤에 하다시라고 맨날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비동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늦은이 있어요. 늦은. lat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가 늦은이죠. 늦은. 근데 late을 이용해서 너는 늦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 must not도 있고 should not도 있는데 shouldn't 쓸게요. shouldn't. 그러면 shouldn't 뒤에다가 뭐 late을 쓰면 shouldn't late 하면 늦어서는 안 된다가 될것 같은데 이러면 틀렸대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be가 있어야 돼. 그래서 너는 지각해서는 안 돼. 이런 표현은 you shouldn't be late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late가 늦은이라는 어떤 시니까 얘를 늦다로 일단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두는 게 바로 어떤 시 앞에 be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you shouldn't be late 하면 너는 늦어서는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양념시 뒤에 하다시, 하다시가 아니라면 하다시 만들어서 be 같은 거 넣어서 하다시 만들어서 써야 된다. 뭐 하지만 너는 뭐 가서는 안 된다. 너는 늦어서는 안 된다는 you shouldn't be late지만 너는 가서는 안 된다 할 때는 또 go를 사용할 건데 go는 하다시니까 여기다가는 be를 쓰면 안 되고 you shouldn't go 이렇게 하죠. 이번에는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어. 왜? go는 가다라는 하다시니까 양념시 뒤에 그냥 오면 되겠죠. you shouldn't go. 넌 가서는 안 돼. you shouldn't be late. 늦어서는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는 좀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의 의미에 양념시가 가진 의미를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양념시다. 그리고 양념시의 규칙 아까 얘기했죠.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를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m is are 얘들을 보고 be 동사라고 하죠. am is are be 동사인데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있을 거야 할 때는 조동사 will을 쓰겠죠. 그럼 있을 거야 하면 이렇게 will be를 쓰는 거예요. will be. 그래서 내가 있을 거야. 내가 있을 거야. I will be 어디에? There. 몇 시에? 자, 이거 clock time이죠.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붙여야 된다 했죠? at 5죠. I'll be there. 내가 있을 거야. I'll be there. 내가 있을 거야. 어디에? 거기에. 몇 시에? at 5에. 오케이. 이거랑 비교하는 문장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거기에 3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3시가 지나간 과거의 시간인가 봐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있었다 할 때는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는 과거의 표현이 해야 되니까 내가 있었어요 할 때는 I am도 안 되고 am의 과거형 I was 해야 되겠죠. I was. 내가 있었다. 어디에? There. 몇 시에? At 5. 오케이. 그래서 I'll be there at 5 이런 걸 보고 미래 시제라고 얘기하고요. I was there at 5, at 3를 보고 과거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 하고 싶으니까 이런 양념시 같은 거 쓰고 뒤에 be 동사의 원래 모습 쓰죠. 뭐 예를 들어서 at 5이 대답 듣고 싶으면 5시에란 대답 듣고 싶으면 at 5가 몇 시에니까 at 5를 what time으로 바꾸겠죠. what time 한 다음에 너는 있을 거니 일단 I는 you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 뒤에 있던 will이 묻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죠. 자, 이렇게 하면 너는 거기에 몇 시에 있을 거야? What time will you be there?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hat time will you be there? 했더니 what time에 대한 대답이 what time에 대한 대답이 at 5니까 일단 will you be 너는 있을 거니? 라는 will you be는 나는 있을 거야 라는 I will be 내가 있을 거야 어디에? There. What time? At 5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묻는 말 만들면 너는 거기에 몇 시에 있었니? 묻는 말할땐 얘는 you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 거기에 몇 시에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몇 시에? What time? 뭐 what time 때 대신에 when 써도 상관없어요. 언제? 그 다음에 너는 있었니? Were you? 거기에 there. What time were you there? 하면 언제? 언제? When were you there? 하면 언제? Were you? 너는 있었니? 그러니까 were you는 are you의 과거형이죠. 거기에 when were you there? 했더니 저 were you? 너는 있었니죠. 이게 너는 있었니라는 말은 내가 있었다로 바뀌죠. 거기에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what time에 대한 대답, at 3 이렇게 묻고 답하는 말 만들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표현 볼까요?
너는 거기에 9시에 있을 거니? 자, 그래서 너는 있을 거니? 묻는 말 만드란 말이죠. 그러면 너는 있을 것이다를 먼저 만들어 보고, 뭐 이거 너는 있을 거니 만드는 게 아직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묻지 않는 말 먼저 만들고 나서 묻는 말 만들면 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있을 것이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는 있을 것이다를 먼저 만들면 너는 있을 거다. You will be 하면 되겠죠. You will be 하면 누가? 네가 뭐 한다? will be,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럼 you will be를 묻는 말로 바꿔주면 되겠죠? 너는 있을 것이다를 너는 있을 거니로 바꾸면 will you be there at 9? 하면 되겠죠. will you be there at 9? 너 거기 9시까지 갈 거야? 이런 뜻이게 되는 거죠. 너 will you be가 will you be? 하면 묻는 말 되죠.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죠. 오케이, 또 다른 표현. 자, 이번에는 필요한 단어들이 좀 보여요. 비오다라는 거, rain입니다. rain은 비란 뜻도 있고 비오다라는 하다시로도 쓰여요.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여름에 in the summer. 그 다음에 언제라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this morning, 아 this evening, 오늘 저녁 때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비가 오는 중이다죠? 비가 오는 중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비 오는 중인을 만들겠죠. 비 오는 중인. 그럼 비 오다가 rain이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비 오는 중인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중인 만드는 방법은 하다시에 뭐 붙이기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뭐뭐 하는 것을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용하면 되겠죠. 그럼 비 오다 레인은 하다시인데 얘가 ing 붙여서 비 오는 중인 되면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야지 문장을 만든다. 비 동사 붙여야지 비 오는 중이다가 완성되겠죠. 레이닝 앞에 비 동사를 붙여서 비 오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할 거고요. 오케이, 그럼 지금 비가 오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생각이 났나요? 여러분 먼저 대답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는 중이다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It is raining now 하면 되겠죠. It is raining now. 오케이, 이런 걸 보고 중1 때 뭐라고 배울 거냐면은 현재 진행형 시제다 이러면서 배울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또 시제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1학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 동사 뒤에 ing 와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보고 비 오다를 비 오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비 오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붙여서 비 오는 중이다. 이건 지금 비가 이거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 중이다 라는 표현에는 조동사가 들어있지 않죠? 이런 표현할 때는 조동사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뭘 만들어 볼 거냐. 자,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네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죠, 사실. 사실 영어로 fact라고 얘기하는데요, fact. 자, 어떤 fact를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건 아까 전에 이 표현은 현재 진행형이라 했죠. 근데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시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중1 때 배우게 될 무슨 시제? 현재 시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fact를 얘기할 때 현재 시제를 쓸 거고요. 그렇다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보면 현재 시제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주어는 it이죠. it. 그래서 it rain 하면 안 된다 했죠. it rains 해야 되겠죠. it rains. rain이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it rains가 비 내린다. 어떻게 비 내린대요? much하게 내린대요. 언제? in the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n the summer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 대답 듣고 싶으면 저요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는 말 만들면 되냐 하면 이거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이 대답을 듣고 싶을 때이 사람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이게 when이 되어서 제일 앞으로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죠. 이렇게 제일 앞으로 가서 여기다 쓸게요. when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does가 앞으로 빠져나오죠. 요 앞으로 이렇게 it 앞으로. 그래서 when does it 하고 이 속에 있던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rain 하고 much 이렇게 쓰면 언제 비가 많이 내리니? When does it rain much? It rains much in the summer.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조동사 있는 건안 나왔네요. 그쵸? 여기 이거 빼고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오늘 저녁에, this evening에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추측할 때, 뭐뭐 할지도 몰라 할때 쓰는 양념씨는 바로, 이게 양념씨 쓸 문장이고, 이런 표현할 때 쓰는 양념이 바로 may, 뭐뭐 할지도 모른다죠. 됐습니까? 그럼 오늘 저녁에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겠다? 먼저 얘기해 보세요. 맞는지 확인하게. It may rain이죠. It may rain this even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양념치 썼으니까 양념치 뒤에는 저 이런 거 붙인 거 아니고 원래 모습,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쓰면 되죠. It may rain, 비가 올 수도 있어, this evening, 오늘 저녁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장을 연습해 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뭐뭐에 지각하니 late for입니다. 어디 어디에 지각한 late for. 이걸 응용해서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돼.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돼. 뭐 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금지하고 있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할 때, must not이라든지, 양념시 must 뒤에 not이라든지, 또는 should not 같은 거 쓰면 되죠. must not도 축약형은 있는데 잘은 안 써요. must not은 mustn't 이렇게 축약해서 쓰기도 하고요. 뭐 should not은 축약형 많이 씁니다. shouldn't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지각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선생님이 해보자는 이유는 여기에 사용된 late가 지각하다라고 하지 않았죠. 늦다라고 선생님이 쓰지 않았어요. 지각한다라고 안 했어. 그 말은 late이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하다시 쓰기 위해서, 하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뭔가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은 축약형 쓸 거예요. You shouldn't 하면 되겠죠. You shouldn't 한 다음에 바로 be late for 하면 되겠죠.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돼. shouldn't 양념시 뒤에 하다시 써야 되는데 late에 아쉽게도 하다시가 아니니까 어떤 시니까 늦은을 요렇게 해서 늦다 하고 shouldn't 뒤에 왔으니까 늦어서는 안 돼. 어디에? 학교에. 이런 말이죠.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그래서 이거 학교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서술형 시험 치게 됐을 때이 be를 써야 쓸 수밖에 없는 문장을 많이 시험 문제 내요. be를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하다시인지 어떤 시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공부한지를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를 할때 그렇게도 뭐 계속해서 이게 하다시냐 어떤 시냐라는 얘기를 그렇게 약간 뭐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서술형 문제에서 B를 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 해볼까요? 제가 ENP를 사용해도 될까요? 사용하다는 하다시 use를 쓸 거고요. 뭐 use가 사용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요 표현하는 데 있어서 be 동사는 필요가 없겠죠. 하다시 쓸 거니까. 그리고 요런 표현은 뭐 받을 때 쓰는 거다? 허락받을 때 쓰는 거죠.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 제가 해도 될까요? 하고 싶으면 요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바로 알고 있죠? 그렇죠. 내가 디스펜스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은 May I use this penci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May I use this pencil? 묻는 말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이거 말고 네가 EMP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묻지 않는 문장이었다면 너는 사용해도 돼. You may use this pencil 이렇게 했겠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이로 가고요. 여기에 you는 묻는 말에서 I로 바뀌겠죠. 내가 해도 될까요? May I use 이런 식으로 허락받을 때 쓰는 거죠. May가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해도 된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문장 속에서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인지 뭐뭐 해도 됩니까라고 묻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 넌 그것을 사용해도 돼라는 표현은 Yes, you may use. Yes, you may use this pencil. 앞만 길어봤자 사물 한 개니까 it. Yes, you may use it. 그거 사용해도 돼. 그 다음에 또 요거 말고 뭐 아니야, 너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아니, 너는 그것을 사용해서는 아이고 되게 안 되네. 안 된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겠다? No, you may not. Not을 넣으면 되겠죠. Use it 하면 되죠. No, you may not use it. 이런 식으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필요한 내용들 꼭 필기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는 내용 careful. You must be careful. 조심해야만 한다. Should not go. 가선 안 된다. You can eat. You may eat. 먹어도 된다.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그래서 write the sentences. 쓰랍니다. 뭐를? 그 문장들을 in Korean 한국어로 You should not believe. 뭐 이거 뭐 영어 순서대로 써도 돼요. 너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should not 써서 should not 뒤에 하다시 believe 왔으니까 믿어서 안 된다. This sound 여기에는 설명했지만 that 뭐 완벽한 문장이네요. 완벽한 문장. 이 소리가 사실이다였는데 다짜 떼버리고 겉 만드는 that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거.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거 뭐그겉그겉이 소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가 실제라는 영어스럽게 쓸게요. 너는 믿어서 안 된다. 이 소리가 실제라는 것을 실제 아니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The Sounds는 Sounds인데 어디에 나온 Sounds? In Star Wars라는 영화에 나오는 Sounds들이 암만 길어봤자 요거 여럿이죠.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데이예요. 데이 그것들이 말이죠. The Sounds in Star Wars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들 다시 말해 그것들이 could not be real 뭐일 수가 없었다 사실일 수 없었다. 아, 스타워즈 영화 이름이니까 쌍따옴표 해놨죠. 우리도 쌍따옴표 합시다. 인 스타워즈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런 뜻이죠. 그 소리 들이라고 했으니까 안만 길어 그것들이죠. Could not be real 사실일 수 실제일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she should tie 그녀가 묶어야만 한다. 그녀가 묶어야만 한다. 자, 선생님이 해석할 때 이렇게 끊어있게 하는 거, 이건 습관을 들여놓으면 영어 공부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찾는 건 누가 뭐뭐 한다를 한 덩어리 찾는 거죠. She should tie. 그 다음에 누구를, 그녀 자신을, herself를.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o the toilet. 어디에, 변기에. 그 다음에 in the bathroom도 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실에서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she should tie 묶어야만 한다. 누구를 herself 그녀 자신을 어디다가 to the toilet에다가 어디서 in the bathroom 화장실에서. 오케이. 이번에 B가 있네요. careful 어떤 시니까 you must be careful. 뭐 너희들은 해도 되고요. 너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돼요. 그걸 뭐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뭐 너희들은 must be careful. 뭐 너는 해도 됩니다. 너희들은 must be careful. 조심해야만 한다. 지금 선생님이 원래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태블릿으로 쓰고 있어서 조금 쓰는 게 in the woods 그숲 속에서 글씨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 알아볼 수는 있죠. May I use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되겠죠. 제가 써도 될까요? My map and lamp 저의 지도와 그다음에 램프를 뭐 등을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뭐 쓰진 않겠습니다. 말로 설명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짝지어 주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는 Earth라 그러죠. Earth. 뭐 보통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좀 특별하기 때문에 Earth. 이런 걸 보고는 spaceship 우주선이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 속에 들어 있는 거네요. 이거 자체는 balloon인데 이 속에 들어 있는 건 air겠죠, 공기. 그다음에 이 사람은 astronaut이라는 사람이죠. 드로나우트, astronaut. 우주비행사네요. 오케이. 나왔던 단어들, 어휘들, vocabulary 점검해 봤고요. read and write. 읽고 써라. It's too loud. 너무 시끄러워. Please turn down the volume. 볼륨 좀 낮춰줘. 하면 되겠죠.
Let's watch TV. TV 보자. 그랬더니 TV 보자고 했으니까 TV를 켜야 되겠죠. Turn on the TV 하면 되겠죠. Turn on TV. 오케이. 그다음에 그 애플즈가 여기 하다시 놓을 자리죠. 누가 뭐뭐 한다라고 영어로 맨날 표현하니까 사과들이 뭐 한다. On the water. 뭐 위에 물 위에니까 사과들이 뭐 한다. Float 하는 거죠. 물보다 밀도가 낮으니까 Apples float on the water. 그 다음에 팝콘 잡아라 챙겨라 나왔네요. Grab some popcorn 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 목욕하고 있잖아. 그렇죠. 우주선 이게 이 속에 이제 이 속에 뭐가 발생합니까? 왜큼이 발생되죠. 아이고. 그렇죠.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make the waterfall down 하잖아요. 좀뭐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makes the waterfall down 했죠. 그래서 you can take a shower. 그렇죠. Must not을 하면 해서는 안 된다죠, 이거. 이거 Must not을 고르면 너는 샤워해서는 안 된다. 우주선에서가 되는데 샤워할 수 있다죠. 그 다음에 펭귄즈는 날 수가 없잖아요. 날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죠. 날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날수 없다죠. Penguins cannot fly.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when you eat in a spaceship, 네가 먹을 때 이거 뭐뭐 할 때죠. 뒤에 묻지 않는 말이니까. 네가 먹을 때 in a spaceship에서 you should be careful. 조심해야만 한다죠. 조심해서 조심할 수 없다가 아니죠. 조심해야만 돼. 왜? 조심 안 하면 the food will float 떠다닐 거니까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When you are 네가 있을 때 in the bathroom in a spaceship 우주선 안에 있는 화장실 안에 있을 때 you must tie죠 묶어야만 한다죠. Yourself를 to the toilet에다가 변기에 묶어줘야만 한다. 그 다음에 in the hallway, hallway는 복도입니다. 복도. In the hallway니까 복도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죠? Student must not run. 금지죠, 금지. 뛰어서는 안 돼. Must not run in the hallway. 그 다음에, 여자애가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있네요. The girl can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일찍 일어날 수 있다. Can get up early.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 라는 뜻이네요. 그 다음에 read and answer. 자, 맞으면 그 글의 내용과 맞으면 T고 틀리면 true 하고요. TRUE false FALSE true false 체크하기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 grab some popcorn. 팝콘 챙기세요. Turn the TV 키세요. It's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To watch Star Wars. Star Wars 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면 어떤 시가 우리말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뒤로 간 거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진다 했습니다. 시간이다. 어떤 Star Wars 볼. 뭐 한국 사람들은 Star Wars 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Boom, zap, zoom. 뭐 여러 가지 효과음이죠. Two spaceships are shooting. 두 배의 우주선들이 쏘고 있는 중이다. At each other. 서로를 향해서. 그 소리가 very loud. It's very loud. But you should not believe. 믿어서는 안 돼. That these sounds are real. 이 소리들이 실제라고 믿어서는 안 돼. 왜요? Because there is no air in space.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예, 어떤 에어가 무빙하는 중인 에어가 움직이고 있는 공기가 makes 해준다 무엇을 사운드를 but there is no air 공기가 없다 in space에는 우주에는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앞문장 전체가 의미한다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드는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라 엄청 긴걸 대시 잡아왔죠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어요 그것은 의미합니다 또 that 생략됐죠. That space is very quiet.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그러므로 the sounds는 sounds인데 어디에 나오는 sounds in Star Wars가 could not be real. 사실일 수가 없어. Next time when you watch, 네가 다음번에 볼때 Star Wars를 on TV에서 turn down the volume, 볼륨을 낮춰라. There is no air in space. 우주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so there is no sound in space가 되는 거죠. So는 원인과
결과를 엮어주죠. Moving air makes sound,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There is no sound in space죠. You can hear sounds in space. 저 공기가 없는데 저 우주에서 sounds를 can hear 하겠습니까? 틀렸죠. You can't hear 해줘야 되겠죠. You can't hear sounds in space because there is no air in space. The sounds in Star Wars could be real. 스타워즈에 나온 소리가 사실일 수 있다가 아니고 could be real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고쳐야겠다. Couldn't be real 해줘야 되겠죠. 사실일 리가 없, 사실일 수가 없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필기한 것들 또 채점한 것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또 1대1로 물어볼 기회가 왔을 때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 잘 기억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